네, 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우리 정혜인 씨 먼저 여쭐게요. 어떻습니까? 그 진짜 시즌 1을 보고 많은 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, 이번에는 어떤 반응 기대해요? 한국에서는 시즌 2? 우선 시즌 1에서 다시 한번 꼭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황장수 역할을 연기했던 그 신승우 배우가 PTSD를 느끼게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. 저런 고참 선임은 다 어느 부대에 있었거든요.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시즌 2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즌 1의 참 비극이었잖아요.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더 이제 뭔가 심화적으로 증폭되고 나아가게 되면서 그게 개인의 어떤 PTSD 이런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정답을 저희가 내린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각자 저마다의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끼리도 의견이 조금씩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워낙에 많은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다채롭게 다양한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마냥도 무겁지만은 않고 다양한 볼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. 그 볼거리가 있으니까 좀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시즌 1부터 제가 입영 입대를 하는 장면부터 같이 쭉 보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요즘 또 현대 사회가 바쁘고 또 다들 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굳이 보신다면 5화, 시즌 1의 5화, 6화부터 보시고 이제 앞으로 공개될 TPC 2를 보신다면 더욱더 몰입해서 이 작품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.